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알람입니다. 새알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새알람에 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. 예, 영상 메일이 하나 날라왔는데 조금 좀 심각한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세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? 세차장 CCTV 영상이라고 합니다. 내용은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뭐 오늘 뭐 한가한 느낌, 한가한 느낌의 세차장. 야, 뭐날 좋은 뭐 그럴 때 딱. 날씨 좋지. 요즘 세차하기 좋지, 또. 아. 차한 대가 들어. 차한 대가 들어오고. 2차가 오늘 아마 문제의 차량인 것 같아요. 가장 메인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. 그리고 지금 주차선도 애초에 지금 삐딱해, 지금. 그래, 한번 봅시다. 이렇게 전면 하다 보면은 주차 안될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지. 내리는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네. 뭔 소리야? 둘이 같이 왔네요. 세차하러 친구랑 같이 온것 같아요. 일단 본넷은 열을 빼줘야지 또 이게 세차를 할때 열을 아무리 빼줘야 좀 되니까. 시원시원하고 좀 날씨가 좋아져도 여러분들이 세차하기 전에는 꼭 본넷에 있는 열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. 한 10분? 날씨 좀 요즘은 그래도 한 10분 정도만 빼주셔도 충분하다는 거. 딱 오자마자 여는 거 보니까 좀 그러니까 세차를 좀 해봤네. 할줄 아는 알긴 아는 사람 같아. 뭐야? 뭐 연기가 넘지 않았어 지금? 담배 펴? 일단 열 시키는 일단은 뭐열 시키는 동안에는 담배를 필수 있지. 열 시키는 동안에는 필 수는 있는데 좀 여기서 피면 안 되겠지. 분명 남들이랑 같이 이용하는 데니까. 분명히 흡연 구역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지. 근데 내리자마자 바로 둘다 지금 담배를 피는. 그래요. 일단 봐봅시다. 진짜 담배를 피고 있네. 일반인 분들도 지나다니시네요, 지금. 지금 막 지나가시는데. 조금 사회적 지식이나 개념이 떨어진 사람 같아요. 특히 검정색 옷이. 아니야, 아니야. 저 옆에 있는 놈이 더 그래 보여. 아니야, 아니야. 저기가 나쁜 놈 같아. 일단 한 사람은 차에서 뭐를 꺼, 버킷. 새차 이제 딱 준비를 하는 거구나. 버킷을 꺼내네요. 일단은 버킷 일단 필수죠, 또. 차가 일단은 좋아 보여요. 차가 좋아 보이니까 버킷 세차를 해줘야지. 일단은 물을 받으러 가네요. 조금 넘겨볼까요, 여기서? 세차를 좀 하는 사람인가? 투버킷을 쓰려고 하네. 그러니까 투버킷을 쓰네. 뭘좀 알긴 아나 보다. 다뜬것 같은데. 준비는 다된것 같고. 일단은 물을 다 받은 것 같기는 한데. 검정 남자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세차장 가면 저런 바가지들이 하나씩 있어요. 걸레 빨때 쓰거나 아니면 헹굴 때 쓰라고. 바가지들이 한두 개씩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받아 나온 것 같아요. 설마. 오, 뿌려! 이거를 여기다 뿌린다고? 그냥 냅다 뿌려버려? 차에 뿌리고 저 검정색 남자는 또 물을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청바지는? 닦을 준비를 하는 타월을 들고 나왔네요. 바닥에다가 저렇게 짜는구나. 야, 내가 말했잖아. 저 청바지 양아치 같다고. 도둑세차 아니야, 도둑세차 이거 지금. 근데 뭐 친구차 도와주려고 같이 오는 거 그런 사람 아닐까? 마음은 착하네. 한 번 더 바가지 들고 나왔어요. 또 뿌려. 또 뿌려. 아니 계속 까 자꾸. 뛰어가 좋네. 신났네. 세차한다고.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. 타월에다 물을 적셔가면서 지금 세차를 하고 있어요. 바닥에다가 지금 자꾸 물을 짜고 있고. 야, 저 양반은 한두 번 빨래 해본 솜씨가 아니야. 군대들 비켜보래. 뿌린대. 본넷 또 뿌려주고. 이렇게 바로 닦는 거야? 손발이 좀 맞네. 지금 보니까는. 세차 좀 해본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. 지금 보면은 손발이 이렇게 둘이서 몇 번 해봤었어 이거 분명히. 반대쪽도 닦아야 되니까. 반대쪽도 다 하네. 일단 세차가 뭔지는 알고 있네요. 어떻게 세차하면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. 그래도 머리가 달린 사람들이네. 둘이 짜 지금. 둘이 지금 잠깐만 타월을 짜는 거야 저게? 타월들을 짜 지금. 야, 친구끼리 우정 좋네요. 저런 거 같이 도둑질도 하고. 우리 같이 해, 같이. 뭐 같이 잡고 뭐 닦고 뭐. 야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진짜 대단하다. 아니, 계속 닦네. 야, 이거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, 이게 그 세차장이 돈을 어떻게 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이 사람들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. 세차장은 돈을 물로 봅니다. 물로. 물 파는 곳이에요. 따지고 보면은. 그렇지. 차는 좋은 것 타면서 왜 X를 하는지 모르겠네요. 차주가 그냥. 네. 양아치일 것 같아.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.
양아치야. 아, 아닐 것 같아. 옆에 있는 저 청바지 X가 양아치 같아. 쟤는 좀 그냥 착한 친구. 아, 일단 차가 한 대 또 들어와요. 차가 한 대가 옆에 주차를 하고. 근데 잠깐만, 이 지금 마세라티가 주차를 좀 삐딱하게 해놔가지고 주차선이 엄청 좁아요 지금. 이게 바닥에 물도 많이 좀 흥건해 있고. 일단 주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둘만의 뭐 이런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지금. 담배 핀 것만 봐도 그래. 저 청바지 놈이 먼저 펴가지고 옆에 같이 피잖아. 아니 진짜. 어쨌든 둘 다 폈으니까 뭐 둘 다 잘 보이시지. 그렇긴 하지. 근데 자꾸 먼저 시작을 하잖아. 그래? 과연 청바지 저거.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일단 크루즈 차주가 내려가지고 조금 이거 뭔 상황이지 싶은 너. 네, 그 상태로 내렸어요. 자, 크루즈 차주는 좀 어이없어가지고 돌아가네. 앞으로 지나가려 했던 거를. 이게 차 문을 열어놓으니까 막혔잖아 길이. 그러니까 아 세차장 차선들이 보통 세차장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차선들이 계산해서 맞춰놔요. 양옆에 차가 문이 열렸을 때 서로 안 닿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해놓거든요. 근데 주차 저딴 식으로 하면은 말짱 꽝이라고. 뭐 실내는 뭐 딱네 막. 그러니까 실내를 일단 작업을 하고 있고. 크루즈 차주가 왁스 작업을 하려나 봐요. 네, 본넷을 두 번 뿌리고. 잠깐만 저게 카티바를 쓰네. 아 이게 보여? 카티바네. 야 차 광만 봐도 카티바 잖냐. 누가 봐도 카티바를 쓰네. 저 사람 뭘 아는 사람이. 어쩐지 차가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. 아 새 차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네. 코팅 전문 브랜드를 쓰니까 차가 달라 보이잖아. 그러니까 크루즈를 저렇게 잘 관리하고 있네. 오랫동안 잘 관리한 거 보니까 카티바를 쓴다. 한 손에 딱 카티바 들고서 작업을 하는데. 잠깐 매트를 꺼냈어 지금. 매트를 터니까 옆에 크루즈 차주가 일단은 지금 깜짝 놀랐어. 네, 지금 말려요 지금. 바닥에 뭐 먼지가 날라온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. 바닥에 털면은 이게 일로 날라와서 뭐 한다 이런 것 같은데. 아랑곳하지 않아요. 하지 말라 해도. 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아, 이게 매트를 바닥에다 털면은 먼지가 옆 차로 다 넘어가요. 이물질을 다 없애려고 셀프세차장 가서 이물질 다 없애고 나와서 이제 왁스를 바르는 드라잉존에서 먼지가 다시 날리면 그 왁스랑 같이 본넷에 막 문대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수월 유발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차주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일단 셀프세차장에서는 일단 기분이 되게 나빠진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짜증나. 옆에서 매트 털고 하는 데 있으면 진짜 짜증납니다. 아. 야 근데 일단 크루즈 차주가 좀 착한 것 같아요. 열받아도 일단 한마디 하고 하지 말아라. 근데 또다시 들고 나왔어요 매트를. 야 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데 저쪽으로 가시라고. 저기 가서 털어라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냥 막 무시를 해버리네. 막무가내네. 이게 청바지 사람도 웃긴 게 저 문을 계속 열어. 뒷문을 양아치라니까 저거.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내부 안에 좀 먼지가 많으니까 뭐 그걸 좀 빼내려고 자꾸 열어놓는 거 아니야? 내 호흡기 싫고 옆에 있는 네 호흡기 괜찮다 뭐 약간 이런 거. 그치 그치. 약간 본인만 그냥 본인만 생각을 하는 거지. 이상하네요. 문을 계속 열고. 아 볼게요 일단은. 아 뒤에 또 검정색 저분은 또 매트를 들고 나왔네요. 매트를 일단은 탈탈탈 털고 쫓더라. 크루즈 차주가 잠깐만 일단은 화가 난 거 같아요 지금. 청바지하고도 좀 시비가 붙은 것 같고. 근데 이러다가 진짜 싸움이 일어난다고. 그치 세차장에서. 얼마나 짜증나겠냐고. 내가 크루즈 차주였으면 얘네 둘 때렸어. 진짜 욕했어. 특히 저 청바지. 일단 크루즈 차주가 계속 털어 매트. 저 양반은 눈치가 애초에 없네. 와 또 차 타니까 바로 또 닦겠다고 문을 열잖아. 아 크루즈 차주가 일단 가네요. 그냥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게. 우리가 옆에 있어도 그렇지 짜증나지. 솔직히 이 상황이면 나 같아도 그냥 세차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아. 저런 사람들 옆에 일단 가기가 싫어져요. 딱 봐도 개념이 없어 보이잖아요 좀. 맞아 볼게요 또. 야 일단은 매트까지 다 턴 것 같고. 검정 색깔도 웃겨.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저 앞에다 털어. 굳이 저 앞에로 가가지고 크루즈 앞에 털어. 그게 좀 제맛인가 봐. 바닥에 털어야 제맛인지 모르겠는데 매트는 매트 청소기나 세차 베이에서 털어주고 드라잉존에서는 말리기만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게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? 변태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네. 다 끝났나 봐요. 세차가 다 끝나서 버킷도 넣어놓고 검정색 차분이 이제 차를 타고 저 상태로 세차 베이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저요. 일단은 청바지가 계속 여기서 두리번두리번 거립니다. 뭘 놓고 왔나? 먹고 내는 거야 지금? 쓰레기죠 저게 지금 트렁크에 쓰레기. 아까부터 뭘로 했더니 저거 쓰레기였어?
야, 이게 트렁크 닫히기 전에 저 놈도 빼네, 차를. 아, 둘이 팀워크가 좀 맞는데? 청바지 입은 놈도 뛰기 시작합니다, 갑자기. 뭐가 다급해졌어요. 어, 다 닫히고, 차 빠지고. 아, 그냥 던져놓고. 아, 잠깐만. 야, 이거를. 여기 와서 이걸. 야, 던져. 던지. 그러고서 빨리 뛰어가네요. 친구 이제 놀러 가야지. 그리고 저 초록색 옷도 보니까 이 쓰레기를 버릴 때 자꾸 두리번거리잖아. 청바지? 어. 이게 버리면 안 된다 자기도 눈치가 보이는 거야. 근데도 여기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지. 야, 지금 이게 보면은 쓰레기 양이 커요. 한 100리터 돼 보입니다. 100리터. 똥유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. 뭘 저렇게 많이 가져왔어? 뭐를 가지고 와서. 아, 이게 진짜 이거 완전히. 이게 옆에 지금 쓰레기가 옆에 써있네. 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투기금지 써있네. 투기금지 써있네요. 아, 이게 50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써있긴 합니다. 이게 불법이에요, 불법 투기. CCTV 작동 중이라고까지 써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일단 그러니까.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거 아니에요? 요즘 세차장에 CCTV 안 달린 게 없습니다. 진짜 바깥에 안에 다 달려있거든요. 근데 그걸 잘 모르나. 하긴 저런 애들이 저걸 신경 쓸 리가 없어. 그치. 야, 청바지 저거. 아, 그리고서 아, 가 바로? 아, 간 거야? 바닥 보세요, 지금 바닥. 엉망진창이잖아, 지금. 물 얼마나 바닥에다 내던져놨으면은. 야, 처참하다, 진짜.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가고. 물도 그 막 타월 짜고, 막 드라이 타월 이용해서 그것도 물들 짜고. 그 지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, 붓고. 뭐 옆에 있는, 옆에 칸까지 다 물 아주. 아우, 해놨어요. 진짜, 아, 진짜 X 났어. 너 완전 또라이들이네. 이러고서 그냥. 야, 동영상이 끝이네요. 이러고서 갔네요, 이거를. 지금 이 사람들은 세차장 와가지고 돈을 천 원도 안 쓴 거네. 백 원도 안 쓴 거지. 거기는 음료수도 하나 안 먹은 거지. 아, 저런 애들이냐. 이거 엄연히 이게 위법행위입니다.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. 이거 도둑세차로 물릴만 합니다, 이게. 물도 맘대로 쓰지. 쓰레기도 막 버리고 가지. 막말로 내가 세차장 만들어놨는데 딴 놈 들여가지고 돈 넣고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거는 솔직히 저 개수대는 서비스 칸이에요. 저것도 솔직히 말해서 세차장들이 다 같이 한마음 통해가지고 야, 우리 그 버튼 식으로 해가지고 물 요만큼만 받게 돈 내게 받자 하면은 돈 내고 쓰게끔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, 세차장 시절에서. 근데 그냥 저거는 서비스 식으로 그냥 해주는 건데 저걸 이용하는. 야, 악용하는 거 아니야? 악용하는 시차는 거. 막, 아, 진짜 좋은 거 타면서. 저희가 또 이 녹화 당일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세차장에 그날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, 진짜로. 응? 아, 뭐 그때 아저씨라고 하더라고. 아저씨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러다 몰랐다를 시전한답니다. 몰랐다. 진짜 머리가 빈 사람들인 거지. 그러니까 상식 영역이 일반인들하고는 좀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. 하, 진짜 사장님들하고 요즘 또 통화하다 보면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. 여러분들, 이게 영상이 물론 저 두 사람도 정말 잘못했지만 흔히 있는 일입니다. 흔히 있어요.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막 뭐야, 외제차 끌고 와가지고 도둑세차 한 다음에 몰랐다, 아니면은 아, 뭐 그 물값 얼마 한다고 그러냐, 뭐 천 원이처럼 돌려주면 되겠다, 아니 만 원 줄까 줄게, 이런 식으로 세차장 사장님들만 맨날 속상해한다고. 이 CCTV 영상 보고서 나중 되면 지들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이라고. 그래, 그런다니까. 진짜로, 진짜 그래요. 이게 새 알람에 제보가 됐으니까 지금 조금 다행이지, 언론으로 때려도 아직까지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요즘 문제 있다는 거예요. 주변에 혹시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뒤통수를 한 대씩 세게 때려주세요. 저 두 사람도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. 저 사람들 누군지. 저 마세라티에 검정 옷에 저 청바지 저 양아치 저 청바지 저 저거.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차가 요 검정 놈. 네, 검정 놈 차긴 하지. 그러니까 쓰레기도 이 거야.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뭐 세차장 사장님들이 되셔도 좋고 세차장에서 비매너하는 내용들을 저희 쪽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,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좀 주게끔 영상을 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런 행동은 세차장에서 비매너라구나라는 이런 캠페인을 한번 계속 좀 제작을 해봐야겠어. 심각해. 아, 매트를 뭐 부시냐고 막. 아, 열받아가지고 세차하러 가야겠네. 아. 일단 오늘은 굉장히 새알람 역사상 좀 심오한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음에는 더 좀 보다 밝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. 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네.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청바지. 양아치. 아유, 검정 옷 저거. 양아치. 특히 검정 옷 진짜. 어떻게 뭐 국민학교도 안 나왔나? 아, 나 저. 검정 옷 내가 봤을 때 깡패야. 뭘 깡패야?